쥐새끼를 잡고 싶어 지원했습니다. 쥐새끼를 다 잡고 나면 회사를 옮깁니다. 제2건설같이 쥐새끼가 우글거리는 곳을. 네 눈가리엔 싹 다 비릿덩어리고 사람 속이는 걸로 보이지? 그런데! 팀장님. 공항에 못 가게 막으세요.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믿음을 이용한 죄가 얼마나 큰지 최선을 다해 보여주겠습니다. 회사 인감 위조했죠. 본 게임은 채무 변제 예치금 250억. 당신은 우리 회사 모든 직원 딸들의 꿈을 뺏으려고 했어. 이 쥐새끼야. 좋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믿을 수 있는 인간관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2022년 7월 턱걸이로 제2건설 입사. 감사실에서 3년간 근무하면 플로리다 지사로 전출할 수 있어. 6개월째 근무 중. 그 정도 실력이면 국정원에 가는 게 맞지.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팀장님처럼 되는 게 제 새로운 목표예요. 어때요? 괜찮죠? 사람 목숨은 파리 취급하면서 비리가 어쩌네 지적질해야 되는 거 더 좀 역겨울 것 같은데 말이야. 한솥밥 먹으면서 회사 일거운 식구들 잘라내는 게 우리 사장님이 꿈꾸는 제2건설의 미래인가 봐. 한 방에 터뜨리면 재미없지. 저는 최종적으로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PM, 프로젝트 매니저가 되고 싶습니다. 아주 똑부러지는구만. 증거가 없어서 주저하시는 거라면 제가 돕겠습니다. 서진 씨는 감사가 체질이네요. 뭐부터 하면 될까요? 1월 16일 인파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전도된 타워크레인 감사 들어갑니다. 사고 원인을 숨겼다는 건 부정이 있다는 겁니다. 넌 내가 누군지 알아? 회장님 때부터 제2건설 뼈묶기라는 사람이야. 야! 협조 안 하시면 의심만 커집니다. 인터뷰에 적극 협조해 주십시오. 감사실에서 뭔가 아무래도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경 났어? 일 안 해! 하청 업체에서 뒷돈을 받는지 안 받는지 그것까지 어떻게 구매부가 관리를 합니까? 아, 도대체 몇 번을 해! 믿음을 배신당하고 또 희망을 잃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감사 시작하시죠. 니들은 항상 이런 식이야. 틈만 나면 나 밟아 죽이려고. 내가 똑똑히 보여줄게. 달려들지 마. 박살나 놔. 어딜 가, 이씨. 부사장님. 지금 회사에서 뭐 하는 겁니까? 너, 그 자리 조금이라도 오래 앉아있고 싶으면 그 새끼부터 자르는 게 좋아. 모든 책임은 팀장인 제가 집니다. 여러분들은 특이사항을 조사해주세요. 모두! 식사 중단하세요! 그냥 얘기만 한다니까 왜 막아? 와! 저게 지금 기죽는 거래로 왜? 너 그 모가지 내가 진짜 잘라버릴 거야. 기대하겠습니다. 또 일 터졌다? 어떻게 회사가 바람 잘 날이 없냐? 의심 정황이 보이면 감사합니다.